안녕하세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후반에 군산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오랜 기간 동안 허리가 안 좋으셨지만 뭐 잘 견딜만 하셨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엉치가 아프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발가락에 힘이 빠져요. 발목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거의 남편과 실려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상적인 걸음이 안 돼서 이렇게 부축 받아가지고 오셨고요. 누워서 양쪽 발목을 들었을 때 한쪽 발목이 들어 올리시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분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MR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 빠지는 증상일 때 단순하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MRI를 꼭 찍어봐야 됩니다. 이분의 MRI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 배꼽 부위 정도 되죠. 제일 밑에 있는 요 네모난 뼈가 5번입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하얗습니다. 요 위에가 좀 화이트 디스크죠. 까만 띠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뒤로 밀려 나오지 않고 신경이 지나가는 것도 깨끗하게 잘 지나가죠. 그런데 퇴행이 되면서 여기 보면 디스크가 좀 까매졌죠. 이 4번, 5번 디스크를 보십시오. 까맣게 변성됐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신경 뒤쪽으로 터져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완전히 끼어 있습니다. 4번, 5번 사이에서 흘러내려온 디스크가 급기야는 폭발하듯이면서 터져서 흘러내려 있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요만큼만 터져도 아프신데 터져서 흘러내리면서 완전히 신경통로를 막아서 단면에서 보면 신경이 내려오다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MRI를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MRI를 이렇게 지금 가장 왼쪽 화면은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링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는 가운데 사진은 단면도고 요거는 신경줄기 MRI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통로가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되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4번, 5번에 예, 이렇게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4번, 5번에서 자 보세요. 여기 3번, 4번은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4번, 5번에 와서는 예, 이렇게 터져 흘러내려와서 신경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줄기 MRI상에서도 흘러가는 게 막혀 보이죠. 이분을 어쩔 수 없이 전신마취 하지 않지만 최소절개를 통해서 현미경 대롱을 넣어서 터진 디스크를 어쩔 수 없이 끄집어냈습니다. 신경 통로를 너무나 큰 디스크 덩어리가 막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녹이는 시술이라든지 아주 얇은 관만 넣어서는 저렇게 커다랗게 터진 디스크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좀 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옛날에 그 음료수 중에서 포도송이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 음료수를 먹을 때 요크르트 얇은 빨대로 그걸 빨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심하게 폭발하듯이 터진 이 거대 디스크 확실하게 막 폭발하듯이 터져가지고 심한 큰 덩어리가 신경을 이렇게 꽉 막고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소 전신마취 하지 않지만 최소 절개를 조금은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제 손가락만한 그런 대롱 좀 큰 빨대 그죠? 좀 큰 빨대를 이용해서 후궁이라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후궁 간 공간을 이용해서 뼈 사이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분 정도 내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궁 사이로 들어와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덩어리가 크죠. 이게 터진 디스크 덩어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그냥 절개하지 않고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 절개를 해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영상이 조금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터져나와 있는 디스크를 후궁 감압을 통해서 현미경을 보고 아주 안전하게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찍은 사진까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왼쪽 그림 다시 보시면 터져서 흘러내린 게 보이죠? 4번, 5번 사이로 꽉 막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수술 후 사진 깨끗해 보이죠? 수술 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터져서 흘러내려 있던 것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최소 절개를 통해서 전신마취 하지 않고 현미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찍은 수술 후 MRI 소견입니다. 이 4번과 5번 사이에 제거가 되면서 신경통로가 넓어졌고 완벽하게 다 제거가 돼서 치료가 잘 됐던 경우인데, 이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니까 이 4번, 5번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 나온 양이 있기 때문에 4번, 5번 간격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격이 약간 좀 관절이 좁아지니까 척추 앞, 뒤, 좌우를 감싸고 있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리 마비는 다 풀렸고 보행도 잘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디스크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관절이 조금 약해지니까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보상을 하면 충분히 척추질환 증상 없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전후 사진이라든지 또는 영상, 또 어떤 경우에 현미경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왕창 터지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하셔가지고 근력을 키우셔서 여러분들 척추질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